5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5장 네. 종목은요. 좀 핫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전 현재 트렌드에 여러분 꼭 필요한 종목을 첫 번째 탑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 토지 신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 해치의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빨리 집 사야 되겠다. 아니면 토지 사야 되겠다. 땅 사야 되겠다. 이야기 많이 네. 좀 나오고 있죠.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속적인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침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자, 이틀 동안 파악한 다음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 1위 회사입니다. 자, 악성 사업장 종료에 따른 충당금 반영 축소 및 수수료 및 이자 수익성의 증가가 이제 앞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여러분 한국토지신탁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나 금리 인하 시점 시기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존재하는 모멘텀이 앞으로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동산의 이 신탁회사 우리나라 1위의 첫 번째 종목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렸습니다. 거의 3년, 4년 동안 우하향을 내려오다가 이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오늘 2%대 올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다? 전혀 아니죠. 고점이 매물이 대부분이 2,4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매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한국토지 신탁입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400원이고요. 손절가는 1,010원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부동산 PF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종목으로 한국토지신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두 번째 네.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꼭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변압기 관련돼 있어가지고 오늘 네.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저는 전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전기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돼 있는 이슈도 좀 비슷하지만요. 지금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요. 지금 전기 발전으로 이러한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변압기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 전선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 들고 있는 일진 전기가 두 번째 종목인데요. 특히나 올해보다도 내년부터 증설로 인한 실적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수익 개선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의 일진 전기는 자 국내의 전선 시장에 자 LS 전선 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에 이어가지고 3-4위권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을 잠깐 체크해보면요. 우리가 내년에 좋은데 올해 안 좋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 2023년도에 600억인데요. 2024년 예상 컨센서스가 73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한 가운데 우상향 패턴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양선에 도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도 꼭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분할 매수로 5일선 추세 매매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3,000원에 손절가 27,000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 또 세 번째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장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부탁 하나 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그 이데일리 온 이 유튜브 치고 들어오시면 오늘 오전장에 라이브를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은 발굴해야 되고 장중에 매수냐 매도냐 홀딩이냐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전장 여러분 라이브를 보시게 되면 오늘 SG 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버나잇 종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잠시 후 여러분들과 함께 2시 40분에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 보조 프로그램 종목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함께했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1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내일 오후 1시에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